조상도 화가 난다 이제. 어? 자칫 잘못하면 네가 죽는단 말이다. 이러다가 10년 동안 네가 얼마나 신당 빙의가 돼가지고. 가자 원왕. 신이라고 이따까지 앉아서 여기에 집을 짓고 자살하고 타살같이 가고 객사인 조상 앞을 세워놓고 여기 다음 거 있잖아. 안 가? 와, 인정 못하겠나? 인정 못하겠어? 나 손가락 한 개 올렸어. 골반 끊어져 나갈 것 같지? 골반 앉아서 못 걷게 하고 네가 이때까지 얼마나 조정했냐. 저는 10년 전에 한 32군데 정도의 이제 점집을 다녀보고 이제 신을당 모셔야 된다 해서 30군데에서 그래서 이제 조상 가리굿하고 한 3개월 후에 이제 신굿을 했는데 신굿하고 나서 조금 풍파가 더 많이 일어나고 온 가족들이 교통사고에 힘들고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겪고 있거든요. 신굿하고는 첫째 저희 아이가 자해를 많이 했고요. 한 3년 동안 자해를 하다 보니 정신병동에 또 한 3번 정도 입원도 하고 치료를 받고 조금 호전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몸이 완전 치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주부 습진처럼 물집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게 피부가 좋다는 데는 유명하다는 곳은 다 다녔지만 전부 다 피부 습진 뭐 이렇게만 하셨는데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하시더니 사포증후군의 희귀병 우리 국내에 한 200명 정도 안에 희귀병 중에서도 희귀병이라 하시더라고요. 양 어깨 같은 거는 마비가 왔다 보니 이제 한 4번 정도 수술하고 이런 상황이고 교통사고도 한 제가 태어나서 47살 지금까지 15번 정확하게 15번이 났고요. 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동생들도 그렇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온 가족이 제가 옳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받아서 가정의 풍파가 다 일어난 건지 너무 궁금해요. 말씀도 안 드리고 조상 가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사채까지 내가 그때는 돈이 정말 돈줄이 동서남북 다 막혔어요. 어떻게 사채가 빌려지더라고요. 그것도 막혔었거든요. 사채 내가지고 이제 가리굿을 하면서 이제 그 마무리를 이제 불사 모시고 내려오고 나서 이제 신굿을 해야 된다 하시니 이제 그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부모님이 또 알고 계시는 또 유명하신 분이 있다 하셔가 또 가니까 야는 해야 된다 이래서 부모님이 좀 비용을 대주셔서 이제 신당 차리는데 이제 신굿하고 이런 거 좀 도와주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 이제 동생 고모 이제 굿을 하게 됐어요. 전 남편의 이제 천도제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았어요. 마지막 부정을 저보고 치료하시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데 저희 고모 얼굴에다가 신장 칼로 상처를 이만큼 냈어요. 그러니까 신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운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소원은 없어요. 제 첫째 건강 그러면 이제 신의 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요런 반가름 그리고 제 아이의 이제 안전한 취업 요것만 성불 보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셨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었죠.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애가 있으니까. 에휴. 자식 때문에. 왜 눈물 나지 자꾸. 아니요, 말이지. 이렇게. 미련하다. 신년 운세라고 보러 갔는데 전부 다 해야 된대요. 때가 왔대요. 그래서 진짜? 이러고 또 딴 데 가서 그게 32군데 갔었어요. 정말 해야 되는 건가? 근데 30군데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고 딱 두 군데에서는 그냥
시주만 받으면 된다 하셔가지고,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서른 군데서 해야 된다 하니, 저도 자식을 두고 있다니, 전부 다 자식 두고 협박을, 아니 협박이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내려간다. 아니면 원래는 엄마가 했어야 되는데, 엄마 이제 나이가 있으니, 네가 짊어지지 않으면 자식한테 간다 하시니, 이렇게 그럼 된 거예요. 자식한테 가는데, 어? 그 자식 줄에 오는 신이 어떤 신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어? 미쳤다. 신고 탈 때도 이게 말문이 안 터져가지고 그냥 옷을 찝으래요. 신고 타는데 하면서도 이상하다 이상하다는데 어차피 팔은 벌어지는 거고 너무 무의미 제가 무지한 거예요 이런 쪽에는. 근데 꿈은 너무 잘 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자식 안 주려고 이제 내가 열심히 키도모하면 되겠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애 사고 나고 애 자해하고 막저 교통사고 나고. 그래, 잘 하자고 모셨는데, 그런 우환을 계속 줬는데도, 이렇게까지 아직도 모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한번 저희 진정 엄마가 퇴소하라고 엄마가 돈을 줄 테니 하라 근데 엄마도 남의 집에서 지금 설거지하고 계시는데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서 퇴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뭐 옳은 선생님 찾아보고 퇴소 준비할게. 그러던 시기가 벌써 7, 8년 된 거예요. 애가 아프고 나자 조금 회복되면서 내가 몸이 완전히 가지. 5년 전에 걷지도 못했어요. 무릎으로 여기서 기어서 무릎으로 화장실 가고 이양 다리가 마비가 다 와가지고 어깨 수술도 지금 4번 한 상태거든요. 그래도 지금 관절이 또 그러면 그런 과정에 또 희귀 진단병을 받았어요. 관절이 굳어가는. 이러다 보니 의지도 박탈되고 약도 많이 복용하다 보니 내정신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앉아가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차려놨으니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친정에, 네. 어? 네. 그 객사하고 안 좋게 가신 분이 누군데? 얼핏 듣기로는 저희 친정 아버지 사촌자 객사 나가서 젊었을 때 나갔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네. 네가 신이 어떤 분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차려놨잖아. 딸 때문에 했다 해놓고 지금 너가 정시집은 조상이 받지도 못하고 전혀 가리도 안된 상태에서 니한테 원래 꿈을 주고 했던 거는 니가 이시면 니 이시가 몸주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원래 대대로 이시가정이 엄청 많이 빌던 집이야. 신도단지 모시고 윗대는 불사를 많이 했던 집인데 이시가정이 명이 없으니까 할매들이 엄청 빌었어. 무당이 났던 게 아니고 공덕을 엄청 들이던 집이야.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무슨 무당! 니한테 업으로 돈의 포부진 거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정시가정 조상도 청춘가고 소용돈 조상들이 많으니 너그 시댁에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 여기 조상들도 자살한 조상도 있고 여기는 한번 풀어달라고 니한테 그만큼 바람을 넣는데 신단이 웬 말이고. 그래 다 허주가 들어오니 니 정신을 막는 거고. 그런 영가가 벌써 장군으로 앉아서 니를 타고 들어왔으니 니가 신당을 차리고 아가 중리산이 하는 거잖아. 너무 미련해서 바보 그랬어. 같은 게 이걸 10년 가까이 모시고 있나. 그래도 네가 고집 세니까 버티고는 산다.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세다 니도. 네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네 눈으로 보여야 믿고 딸한테 그만큼 표적 주고 니를 그만큼 아프게 하고 병신을 만들었는데도 뭘 믿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 이 누구한테 비냐고. 그냥 여기 여기 누구? 어? 부처님한테? 하다못해 부처님한테도 빌었어요. 어? 절로 가지 차라리. 죽으라고 너가 지금 자꾸 저승길로 간다가. 그러니 어쨌든 보니까 가리도 안된 상태에서 그래도 너를 지키는 네 직성이 워낙 세고 정시가정도 이제 따끔 공줄이 있으니 아이를 죽지는 않게끔 하고 너가 신랑을 살라고 도망을 간 거야. 신랑을 미치게 만들어도 네가 그때는 꿈을 못 깼는 거야. 신랑 탓이지 그게. 늘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신랑을 원망하냐고. 평생을 도박하고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정시가정은 청춘가고 소용가고 안 좋게 간 조상들도 이렇게 앞을 써가지고 신랑 그렇게 흔들 때는 조상이 좀 받아보자고 좀 풀어달라고 니한테 그랬는데 신당이 웬 말이고. 그렇다고 구슬할 때 정시가정 조상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정시가정 왜기나 했어?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때문에 신 네가 받아놓고 왜 딸이 정신데 정시가정 한 번도 이때까지 해주지도 않고 네가 신당만 차렸다 뿐이지 무슨 구슬을 했나 그동안 뭐 했는데 막 그래놓고 살거라 죽을 때까지
다 조상 바람이니 네. 태송은 해야 되고 네. 처단해주고 오늘 네. 가서 조상이라도 좀잘 닦고 네 몸주로 네.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오늘 네. 좀 거둬줄 테니까 너는 여기 집은 네. 제자가 나는 집은 아니야. 무당이 나는 집은 아니야. 조상만 잘 거둬주고 나며 네. 그래도 아이도 지갈 길로 갈 건데 왜 이렇게 살아? 너무 멍, 바보야. 그러니까 너무 멍청했어. 아프다는 핑계로 네가 진짜. 방치한 거지 네, 모셔놓고. 맞아요. 그리고 돈이 있든 없든 아이가 그렇고 네가 아프면 백발을 다시 뭐가 잘못된 찾아야 되는 게또 사람 도리야 아이가. 왜 그걸 그냥 네 기도로 다할수 있다 생각하고 네 고집에 네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누구를 원망해? 네가 길을 찾아 나서봤어. 몰래 갔는데 그동안 몰래 봤냐고. 네꿈 맞고 네 직감이 맞았어. 누구 말도 듣지도 않으면서 정신 안 놓으려고 니도 애썼다. 진짜 정신줄 놓을까 봐 네, 맞아요. 미칠까 봐 네. 닌들 왜안 부르러 가고 싶고 안 하겠노?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안다. 돌아서면 돈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자꾸 걸리고 현실이. 돈도 돈이었지만 제가 이제 이거 잘못됐다는 느낌을 딱 받고부터는 이제 무속인도 못 믿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나쁜 사람만 있나? 네 인연은 분명히 있을 건데 길을 안 찾아놨고 알아보려고 안 했던 게 화가 난다. 진짜 신은 맞아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뭐가 잘못됐어 이런 건지 알아보려고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딸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저렇게 막아놓고 그래서 신은 화가 나고 이해돼? 네. 너안 죽여 그냥 살려놨다. 맞아요. 살게끔만 해놨지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오늘은 다 퇴송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밝혀줄 테니까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보면 불쌍하고 보면 또 화나고 어? 네. 그렇다. 네 고생한 거 생각하면 불쌍하고 응?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새끼만 살려달라고 네 네, 하나 죽어도 맞아요. 아이고. 오늘 잠들어서 못 일어나도 새끼만 살려달라고 비는 네 진심이 통하니까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왔다. 부모님 생각하면 죄인이고, 딸 생각하면 엄마 노릇 못한 게또 죄인이고. 나 이제부터라도 살면 되잖아. 알았지? 첫째는 니도 건강해야 뭐 사라지지. 그럼 첫째, 무슨 소용 있노? 맞아요. 의욕이 없으니 몸이 아프다고 의욕도 없어지지. 이러니까 자는 김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늘 해요. 맨날 하고 죽이지도 않는다. 네가 숙제를 끝내지 않았고 뭔가 네가 저질른 거 마무리를 안 했는데 고통만 주지. 그러니까 딱 꼴딱 끓을 정도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걸 잘 풀어서 알고 가서 네가 잘못된 길로 왔으며 그걸 길은 똑바로 만들어 놔야 딸이 또 살아가는데 네처럼 고통을 안 겪을 거 아니야. 이벌이 얼마나 무서운데 알지? 네. 지금 도와줄 테니 한번 보자. 감사합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신이 뭔줄 알고 사람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신이 오는 길은 알겠나? 정시가정, 이시가정 대대손손 빌어놨던 이 불사공주리 되게 세게 내려오니 누구보다 직감은 빠르고 꿈도 빠르고 네 보고 좀 알아라고 어릴 때부터 예감 빠르게 직감 빠르게 줬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신당이라 차려놓고 10년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 너의 일신은 이렇게 오장육부 다 망가지고 저 자식도 네가 그러고부터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나,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나, 몰라서 그런가 하면 용서하시라는 날이다. 네. 그래서 이 정성 끝에 우리 이시야 기준, 첫째는 건강으로 돌려주고, 저 어린 자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기는 그래도 건강으로 돌려서 이제는 바깥 사회 생활에 뭐라도 할수 있는 용기 주시고, 이 가족 명당에 명사하고 복사하는 정성이 분명하니 차례차례 한번 길문 열러갑시다. 아!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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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아이고 제자야 앉아라. 아이고 내가 네 어릴 때부터 아이고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너한테는 왜 정조할매. 내가 너 엄마한테 왕래를 하면서 돈돈하면서 살았고 내가 너한테도 왔어도 돈돈하면서 살았지. 그래 나를 좀 풀어줄라 싶어서 내가 방울소리도 흔들고 꿈에 선몽도 주고 자몽도 주고 와 내가 이걸 다 몸풀어라. 내가 무당하자 했다. 내가 이렇게 온 거는 네 불쌍했어. 너가 이 시집은 안 닦았나? 많이 빌었다 할매가. 방울소리도 들리게 해주고 내일 있을 일도 꿈에 선몽 주고 누구보다 눈치 빠르고 맞잖아. 영리하다. 그래 영리하고 그래서 네가 너무 이뻐서 살기 힘들 것 같아 도와주라. 우리는 조상이라도 닦은 공이 있어. 그래도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왕래를 했는데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그거 다 신당에 갇혀가 니랑 내랑 신당 밖을 나가지를 않았다. 뭐 한 거 있나? 없지? 신당 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이고 1년에 한 번 두 번 그래 어디라도 가야 된다 싶어가 바다에 기도를 한번 가볼까. 그것도 진짜 큰 마음 먹고 한번 맞아. 가보는 거고 몇 날 며칠 벼라서 맞아요. 생각을 해가지고 간 거지. 그것도 2, 3년 하다가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맞아요. 앉아가 울기만 쳐 울지. 지금 내가 살려만 달라고. 네. 안 그러면 죽이라고. 죽이주려고. 이래 살 빼 죽이라고. 쥐도 죽이라고 하고 나도 죽이라고 하고 미련하게 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곰이 잘 넘기면 한해 잘 넘기면 도와주시겠지 살려주시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감나무에 감 떨어지고 입 벌리고 앉아있거라. 미련해도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하고 고집세도 고집세도 고집세 과망생 내 새끼지만 내가 가야 니도 살고 좋은데 가세요. 알았냐? 네. 그 우리는 이래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제일 먼저 앞을 썼던 거 그래서 신을 이걸 좀 풀어라 했던 게 이렇게 신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네, 갑니다. 자 오늘날에 너가 친정아버지 네. 친정의 할아버지 개를 잡았나 뱀을 잡았나 아마 개 고기를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너희 집은 산소에 네. 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뱀을 잡았는 게 자꾸 보여. 그리고 산소 이장을 했나? 할머니 묘를 넋만 떠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옮겼다. 산소는 그대로 놔두고 할머니 넋만 떠가지고 뭐 이장을 했다더라고요. 언제? 최근에? 한 몇 년은 안 돼요. 몇 년 안 됐고 그 전에 네가 어릴 때. 외삼촌하고 아버지하고 개 잡는 거. 그치. 네, 좀... 집에서 네. 이게 살생부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자, 이게 삼촌이라, 네. 너가 아버지가 질른 벌 때문에 네가 삼신부장이 벌써 타고 살았단 얘기야. 아... 그리고 또 네가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네. 했을 때도 너가 할아버지 때, 네, 네, 네. 또 벌써 개를 잡았던 이 살생부정이 들고 그게 짐승도 임신을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새끼 가진 짐승이 그게 축기령이 니한테 딱 붙다 보니까 니가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네. 원래 신기가 좀 있는데다가 네. 이런 것들도 붙어 오니까 네. 니가 술을 먹으면 미친 개가 돼. 네. 그러면서 그 원앙들이 하자는 대로 니는 자꾸 하고 있었어. 한잔 묵자고 묵고 그렇게 했던 이 원앙이 벌써 주장이 돼서 장군이시란다. 한번 찾으러 가자. 야, 네. 사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저 가슴에 앉아서 뭐 내가 벌써부터 와가지고 점찍고 우리가 살은 지가 어흔 30몇 년 되는데 이제 떨어져 나가시세요. 왜? 난 영시 못 살지. 신당도 내 거지.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어리석어서 착각하고. 조용히 그러자. 해라, 니도. 맞아. 대답해라. 야, 우리가 제일 큰 신호였다, 우리 생각했잖아. 맞아. 근데. 그래. 지금... 아, 근데를 무슨 근데? 아니었어. 시끄러워. 내가 큰 신이야. 안 그래서 나도. 죽는다고 죽어라고 내가 엄청 많이 했고 좋은데 가고 나 좀 놔줘 사랑한다 아니야 사랑 안 해 사랑이라 먼저 언선 싫어고 나는 지금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힘을 못 쓰지 제가 지금 어 간절 힘 못 쓰지 마디 내가 다 아니 좀 어 그냥 있어 아니야 좀 가 아 좀 떨어져 떨어져. 왜? 떨어져. 아, 난 내 몸도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네 지금 이거 버렸나?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새끼하고 행복하게만 어? 돼. 그러니까 이게 허주라는 거야. 잡신이고. 진짜 너무 몰랐어요 미련하게. 어? 그래서 이렇게 벌써 허주허신해서 어. 이시가정 삼탈에서도 들어오고 살생의 부정에서도 들어오고 이 정시가정도 산수 이장 바람이 들어오면서 정시가정 아까도 그랬지 니만 신을 모신 게 아니고 모시던 조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빌었던 할머니가 니한테 꿈 주고 네네. 자몽 주고 네. 한 잔 먹으면 전복이 하고 네. 하니까 니는 신이다에 왜 하면 잘할 것 같거든 이 원앙이 하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허주어 신에 놀던 거 오늘 썩 걷어놓고 갑시다 삼촌째 객사를 했는데 자살을 했는지 어째간지 모르지? 네 어떻게 그냥 밖에서 어?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아 자살기 내가 되고 정시가정도 시아버지 형제분 중에 네. 사촌인지 여도 자살기가 있다 같이 와서 누구? 딸내미한테 네. 어, 자해하게 만들고 떨어져 죽을까? 뛰어오는 차에 맞춰 죽을까? 맞아. 어, 멍유병이 있는 아처럼 어떤 데는? 네, 뭐, 어, 끌고 네. 나가고 우리를 알아주든지 풀어주든지 내 가정만 지키면 되는 줄 네 가정 못 지키는데 네 가정은 20밖에 없나? 정시도 있는데 정시 꼬라지도 빼기 싫다며 그럼 정시 꼬라지도 빼기 싫은 정공주는 내가 데리고 가야지 안 돼 내 새끼는 안 돼 내가 이쁘다 불쌍하다고 가니까 내 하는 짓거리 다 하고 내 새끼는 안 돼 몸매 까 양모 까 이제는 좀 떨어져가 이제 나쁜 거는 제발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몰랐어 정말 알고 나니 너는 아니야 신이 아니야 이제는 나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새끼 하나 있는 거 돌봐야 돼 지금도 많이 늦었어 엄마 노릇 못했어 내가 아무리 조상이고 이렇게 억울하게 갔어도 풀어달라고 온 거지 내가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렇다 조상도 화가 난다 이제 어? 나도 내 주공 이래하니까 구천을 떠돌고 갈 데가 없으니까 불이 찾아오고 할 말 없고 면목 없지만 이거라도 닦아줄 줄 알았다 제자라면 딸내미가 죽는지 사방이 죽는지도 모르고 오 언니 신신 나도 네 싫다 와 귀신이 싫다는 거 처음이다 어. 귀신이 사람 싫다는 거 처음이다. 네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아둔하면 야들도 힘들어 죽겠단다. 그래도 오늘 간다. 네. 어쨌든 간다. 많이 먹고 가세요. 함부로 하지 마라. 뒤도 돌아보지 마라 너도. 네. 그래서 오늘날의 정시가정 이시 명단을 둘러보니 현주 씨, 네. 네가 또 신굿을 할 때 네. 너 양쪽 집안에 상이 안 났었나? 신받기 전에 시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 그리고 신받고 2년 안짝으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 원래 신을 받으면 안 되는 데다가 신굿 하기 전에 상문이 났고 신굿을 하고도 또 상이 나가지고 니는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네네. 다 끼어버린 거야 보이지 않는 새 창살에 니가 완전히 지금 묶여있는 격이야 맞아요 어. 그 느낌 늘 받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꿈에 또 할머니도 계속 보이고 어. 그래서
그런 거 오늘은 썩 걷어가겠고, 그게 사리, 상문 사리 다 들어왔다 생각을 해라. 그래, 신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네가 죽는단 말이다, 이러다가. 맞잖아.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몇 년째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잖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완전 식구대로 막 줄줄줄줄 정말.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나든 아프게 하든, 뭐 네네. 자살 시동을 걸든, 네네. 몸의 표정을 봤든, 심장 마비를 네네. 느끼게 하든, 네네. 죽음과, 삶의 안전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었던 거, 이 상문살이 너무 많이 뻗친 거, 오늘 썩 예. 걷어갑시다. 오늘날에 산지하 조정은 권륜산이고 수지하 조정은 황하수라. 오늘날에 이가정명다 정시가정 이시명당을 둘러보니 무엇에 해나는 이 제자야. 네. 니께 니가 당한다. 맞아요. 헛똑똑이 헛똑똑이. 맞습니다. 오늘날의 정시가정, 그래, 옛날이라 그랬죠. 패설자랑 재물자랑 하면서 명이 없어서 많이 칠성을 위하고 명달라 빌어놨던 가정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공덕 한번 이어보자. 너한테 왕래를 하면서 대주한테 바람을 좀 줬고, 네 만나서 그래도 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노력 안한거 아니다. 근데 이 바람을 불때 네가 알아줬으면 정신 차리고 살았지. 오늘날에 정시가정 불사할머니, 오늘 손길 잡고, 칠성임네 손길 잡아. 언제나 찾아올까? 얼마나 기다리고 바랬는지 아느냐? 저러다가 어린 저자손 정말 이 세상에 한번 피어오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다. 제자이기 전에 애미 아니더냐? 신의 바람이라면 오늘 막아가자 들었었고, 조상바람 닦아주자 왔지만 네가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찌 한단 말이더냐? 이렇게 일신이 찾아들고 다 눕혀서 오정이 궁궐에 다 막혔어. 열기마다 막혀. 이래 살다 오늘 살다 내일 죽을지. 이제부터 빌어도 알고 빌고, 이 손바닥이 지문이 닳도록 빌고 살아라 이 지나보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당이라 모셨던 자리를 다 물리고 나도 탈안 생기도록 오늘은 막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저기. 오늘날 이렇게 신당은 대성한다 해도 벌써 일신으로 고변지고, 이 기운이 병마살이 들어온 지가 벌써 7, 8년이다. 네, 맞아요. 이 기운들이 오늘 굳한다고 이게 없어지겠나? 신당이 쓰임 처단을 해준다. 그래도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게끔, 서서히 좋아지게끔 도와줄 테니까, 저딸 때문에 네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거 네. 아니야. 아파도 해야 될일 있으면 해야 될거 네. 아니야. 용진수에 맑은 물로 니를 씻어줄 거고. 네. 하나만. 그렇게 잘 따라온다면 이렇게 소원 성취 해줄 터이니, 신적으로는 아예 표적도 하지 말고, 달고도 살지 말고, 이런 것도 하지 마라.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윤씨의 신장이 몰력으로 장군님 술법으로 이가정 명당에 한이야 원이야 울음짓는 조상은 풀고 가시고, 악기잡기는 다 물려주시고, 이 악기잡기로 인해서 명 없는 자손들 명뜸 수뜸 한다고 칠성의 바람이 들었다 막아주시고, 우리 저자손의 병마가 들었다 병마살 오늘 썩 걷어가러 신장이 모시러 갑시다. 안 간다고. 가야 여기 이제. 있잖아. 가 이제. 여기 있잖아.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좋은 데 여기 맨날 와야 하잖아. 아 맞아. 내가 동자고 승려다. 그동안 몰라서 신인 줄 알고 모셨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좋은 데로 가. 하. 아, 네 마음에 맞다고 먹고 아니면 가나. 어, 니 또 네 마음대로 우리 다 가락해 놓고 아주 미워. 미안해. 어쩔 미안한 수 없어. 줄도 모르고. 미안하니까 좋은 데 가 이제. 너무 몰라줘서 미안해.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닦아서 엄마에게 자궁에 놀고 배에서 놀든 거 허리춤에 놀든 거 오늘 닦아서 가고 그래서 저기 질투나서 애기한테도 많이 왕래하면서 밉다고 구박 많이 했던 거 했던 거 오늘 닦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찔러도 피가 안 난다. 이만큼 혈이 막혔다니 여기가 피가 안 나니까 안 통하는 거야. 10년 동안 네가 얼마나 신당 빙의가 돼가지고 그게 신당 빙의야. 신당에만 딱 갇혀서 혼이 신, 병원 가도 신, 아파도 신, 집에 뭔만 일이 생겨도 신. 그래서 병원 가도 혈관도 없고 안 나오지? 다 안 나타나게 다 숨겨버리고 그럼 귀신이 네 몸을 이렇게 다 탔는데 네가 정신만 지금 딱 멀쩡하게 애 때문에 정신만 차리고 있는 거지. 몸은 이미 다 뺏긴 거야. 사람이 빙이라는 게 미쳐서 오는 게 있고 이렇게 속으로 병을 들고 오는 게 있고 속으로 감아서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오는 빙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는 병을 이렇게 다 안고 와서 혈기마다 다 막아버렸단 말이야. 딱 정신만 엄마인 것만 딱 냅두고 오늘 이걸 제일 뺏겨내는 게 우선이니까 조금만 아파도 참아. 알았지? 가자. 가자 원왕. 신이라고 이따까지 앉아서 여기에 집을 짓고 이 제자 혈기마다 다 막아놓고 자살 가고 타살 같이 가고 객사인 조상 앞을 세워놓고 여기 다 안고 있잖아. 안 가? 와 인정 못하겠나? 인정 못하겠어? 나 손가락 한 개 올렸어. 그럼 나와 빨리 여기서 나와 가자. 안 갈 거야?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지. 그지? 짝지 됐어. 그 누구 말도 안 듣고 이때까지 잘 있었는데. 그지? 맞아. 네 내가... 꿈에 손목 주고 네가 이때까지 얼마나 조정했냐. 외골수로 내 말이면 내 직감이면 다 맞고 그렇지. 내 생각이 다 맞고 무조건 아닌 것도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그렇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고집 세고 현주하고 이 귀신하고 다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닌지 귀신인지도 모르고 모르겠고 진짜 어떨 땐 내 정신이 왜 이러지 하다가도 정신줄 놓을 때도 있고 그렇지. 허리멍텅하게 앞도 꼭 우와 안개 속 걷는 것처럼 그렇지. 앞도 안 보이고 또 상문에서 외할머니도 딱 잡아가 여기 넣어놓고 그래서 네가 아는 조상은 외할머니밖에 없으니까 외할머니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꿈에서 가자 너 이제 여기 있지마. 있을 때 아니야. 가자. 나와. 외할머니, 증조 할머니, 마이 빌드 할머니, 제자하자고 이때까지 앞을 섰던 가자. 골반 끊어져 나갈 것 같지? 골반 앉아서
못 걷게 하고 할머니 어. 이 몸에서 나와서 저 꽃밭에 앉으세요. 할매 욕심도 없었다 말 못하고 어. 제자 욕심 없었다 말 못한다. 어. 욕심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지. 돈 안 되고 힘들게 사는 게 신을 안 받아서 다 그렇다 생각하고 살았고 어. 그런다고 다 무당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 다 무당하게 갑시다. 어. 가자! 아까보다 괜찮지 훨씬. 네, 네. 어? 이제 안 아프지 찔러도. 네. 신기해요. 신기하지. 네. 앉아. 어, 천천히 일어나서 앉아. 그래 약발도 받고. 골반도 좀. 골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괜찮지. 아 네. 아 통증이 없어졌어요. 어. 자. 병원 가지 말고 스님한테 다닐 것 같아. 그래 당연하지. 귀신병인데 네가 지금. 어? 아이더라. 가자. 나 마지막 할 말은 하고 가야지.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시가정도 있지만 정시가정에 우리가 약간 좀 못된다. 뭐랑 많이 모질한다. 어. 왜? 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시아버지자 시어머니 말고 이제 오메감에 만났던 여자다 와. 약간 살짝 모자란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저기 손녀라고 찾아와서 내가 데리고 좀 놀았는데 왜? 상관도 없잖아 우리 딸한테. 왜 상관이 없어? 아니 왜 하필이면 내 새끼냐고. 네가 왜 신나면 못 신냐고. 네가 척해고 향피니까. 그 향냄새 맡고 가고. 우리 애들 큰아버지도 그 모시고 있는 거 글러가지 왜 우리냐고. 그거 가봐도 재미가 없으니까 난 쟤가 좋아. 안돼 안돼.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정신 없게도 조금 많이 하고 이거는 내가 쓰고 있는 걸 홀라당 씌워놓으니까 헛소리하고 내가 보인다 안 했냐. 꿈 같은 거 그래 내 꿈에 보인다 하고 이상한 꿈 꿨어. 그러고 학교 못 갔다. 학교가 어딨노. 내가 글을 모르는데 세상에나 맞으나. 어지러워. 좀 가 좋은데 가. 이제는 이게 시험이 이뻘 보고 어디 좋은데 가세요. 내가 보고 이렇게 말하면 제일 기분 나빠한다. 나는 내를 무시하는 거 보고. 죄송합니다. 좋은데 가세요. 좋은데 가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좀 못 이래도 내 욕하는 걸 잘 들리거든. 그럼 너 내가 제일 예쁜 줄 안다. 얘도 그렇잖아. 예쁜 척은 내가 니한테 가서 하고. 아 진짜. 못 이래는 그런 척. 한 번씩 나도 모르고 내가 이런 거 안 하는데 그치. 멋지길. 그렇지. 내가 살아서 이제 못한 걸 이해하고. 근데 그래.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랬어. 고맙다. 간다. 오늘날에 이렇게 정시가정 이시명당 네. 동서남북 길문이라서 이거는 명 네. 건강 네. 다시 돌려주고 네. 제자야 상자야 지겨버릴까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백일장성 잘 드려라. 네. 병원도 가고 같이 네. 겸양을 해서 네. 네가 잘못된 10년 동안 잘못한 네. 길로 갔다면 네. 돌아오려면 네 정성 없이 돌아와지겠나. 네. 병만살도 어느 날 좀 걷어놨으니 네. 하나만 그래서 가정의 명으로 복으로 그래서 원래 업으로 온 신이다. 귀신이 와서 그런 것도 거주가 와서도 그런데 네 몸주 대신 원래 네 동자 네. 내가 도깨비 동자거든.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여기서 후다닥, 저기서 후다닥. 그래, 내가 도깨비 동자라고. 어디 가도 일 잘한다 소리 듣고. 옛날에 안 그랬나? 맞아요. 일 손 빠르다 그래. 꼭 손님 없는 집에 알바가 뭐 대박 손님 터지게. 대박 터지게. 일만 막, 일거리만 많게끔 하냐. 그게 내다. 근데 뭔 짓 했노? 뭐였어요? 대가리를 막. 그래서 이때까지 정신을 안 못 치게 한 것도 내였고. 응? 엄마가 미친 짓을 아무리 해도 정신만 놓지 마라. 지킨 것도 내고.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 모른단 말이야, 하지 마라. 니 이때까지 모른다 하면서 그걸로 덜 아프게 하고 약도 좀 주려고 해줄 테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 돌아가요, 발이. 당연한. 골반이 돌아가요. 니 여기 와봐라, 한번 해봐라. 아까 안 되던 거 어떻게 되노? 지금 돼요. 내가 한번 놀아볼래? 걷지도 못하는 거 내가 진짜. 좀 신기해 죽겠어요. 자, 놀아보자 동자. 어때? 개운해요. 살 것 같지? 네. 이렇게 언제 놀아봤어? 어떻게 움직여봤어 그동안? 잘못 그 식구 될 때 말고는 처음 뛰어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일상생활처럼 못 뛰어봤고. 저 너무 신기하고 일단은 개운하고. 좋아요 지금. 눈물 또 날 것 같아요. 사람 모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런 거 함부로 모시고 하면 안 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진짜 너 그 동자는 진짜 너 그 신은 이렇게 니 지키려고 얼마나 울면서 뒤에서 기다렸는데 이거 들고 흔드는 거 논다고 다 무당하냐? 아니란 말이야. 니 근심 오늘 다 들고 가자. 아니야. 아? 잠깐만. 예. 부끄럽나 갑자기. 붙여줘라 선녀도. 우리 선녀도 와가지고 지금. 자 그럼 선녀도 같이 놀아라. 부채 들고 천천히 한 번만 놀고 가자. 아이고 잘했다. 엄마 지킨다고 힘들었지? 엄마도 힘들었고. 이 고집센 엄마야, 바보 같은 엄마야, 지킨다고. 우리 동자는 얼마나 힘들고 선녀도 힘들었는데. 진짜 엄마 죽을까봐. 이제 알았어? 내가 너무 무식하고 무지했어. 그래. 진짜. 엄마가 너무 무지하니까 진짜 니 지키는 동자 선녀도 힘들었고 니 딸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잖아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알고 행복하게 살자. 네. 알았지? 네. 알았어. 엄마 지켜줘. 네. 우리 동자 선녀는. 네. 우리 도깨비 동자 알았어. 업으로 열어주고 두 개 뽑아봐 니가. 팔도 돌아가는데 이제 흔들리니까. 그지? 엄마 말 잘 들으며. 아픈 거 닦아주고 근심 걱정 네. 하는 거 해결해 주자. 그냥 엄마 니 하는 거 봐서 줄 거다. 하나도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또 이런 사람이 한번 믿고 오면 또 끝까지 온다. 네. 외골수거든. 건강하고 돈 많이 안 준단다.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몸신으로 어쨌든 돌려줄 테니 그리 알아. 진짜 가란다. 네. 알았어. 잘 해. 신기해. 앞을 보고 저래. 앞을 보고. 오늘 사례자는 이제 신을 모신 지 10년 차 되는 사례자인데 신을 모시고도 이제 무당으로서 불리기보다는 많이 집안에 우환이 더 많이 생기고 몸도 많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첫째는 신을 받을 사주는 아니었고 어디 가나 자기가 이제 제자다 무당을 해야 된다 하니 하긴 했어요. 근데 그 틈에 집안에 상문이 나면서 동티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살이 끼면서 허주가 원래 있었는데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앉아있던 자리를 그게 어떤 것이냐 어떤 귀신이냐 어떤 허주냐를 찾아내고 집을 부시고 나니 이제 사례자가 조금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병원도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으면 좀 부지런히 할 친구는 분명히 맞고 제가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좀 시키든 몸을 상태를 좀 봐주든 그래서 한 번씩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늘 가슴속에 여기 멍어리가 있었는데 오늘 제작진 스태프분들도 좋은 분 만났고 더군다나 윤미영 선생님 만나서 아픈 다리가 정말 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그냥 칼만 이렇게 된다는 느낌은 있는데 세게 아프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 하고 나니까 아 정말 진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어떠한 말도 뭐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처럼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엑소시스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자체가 영상 자체를 주위에 이런 분 있으면 신청하셔서 이렇게 저처럼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